아내가 해준 최악 요리 베스트 3 1위 공개해 주세요. 어? 이거 뭐야? 미스터리 주스. 제 얘기 같아요. 어? 진짜? 황정근 씨. 그러니까 저거는 아침에 이렇게 주스를 한잔 주는 건 아내의 사랑이잖아요. 네. 그렇죠. 근데 이 주스는 아무리 봐도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. 빛깔이 우선 거무튀튀한 게 이게 좀 빛깔이 이상해요. 검은색. 그거 하나 먹고는 배가 불룩해지고 한 5분 있으면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뽀글뽀글 질질질 하다가 화장실에 뛰어가. 그냥 여보 이 뭘로 만든 거야? 그럼 말을 안 해가 좋은 거야. 그리고 이거 먹으면 절대 변비는 없다. 이러는 거예요. 저는 아직 레시피를 몰라요. 모르는데 수상한 게 콩나물이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. 여기서. 주스에서요? 네, 그러니까 뭘 막 집어넣나 봐요. 이것저것 막 그냥 넣어가지고 만드는. 근데 그거 궁금해요. 레시피. 만약에 이 TV를 보시는 변비가 있으신 분은 그게 굉장히 레시피가 궁금하실 거예요. 레시피가 거거든. 뭐예요? 아, 절대 변비는 안 걸린다. 그거 먹으면. 그러니까. 아, 그래서 아, 네. 저희가 네. 직접 한번 알아보러 갔어요. 그렇죠? 아,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왕정근 씨 아내 김미숙입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왕정근 씨가 채색하는 영양주스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? 오늘은 제가 만든 영양주스 소개해 드릴게요. 이게 저희 재료의 핵심입니다. 일단 김미숙표 특제 요거트에 여러 가지 과일과 신선한 채소들. 아, 두부든 없나요? 아, 뭐 어쨌든 몸에 좋다니까 그렇다 치고 치매 예방에 좋은 견과류까지 정말 영양 만점이겠는데요. 아니 그런데 이 고추는 뭡니까? 놀러 갈 스케줄만 꽉 있는 날은 밖에 나가서 이거 먹고 배 좀 아팠으면 좋겠다. 고추가 얼마나 비타민C가 많은데요. 이 고추를 넣는 순간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. 고추까지 투하고 이렇게 갈아주기만 하면 영양주스 완성. 이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. 아, 다 갈리면요? 네.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. 나의 비밀을. 어떠세요? 맛있어 보이죠? 한번 드셔보실래요? 얄미워, 얄미워. 골칫투스 아니, 골칫투스. 마지막에 약간 겁났던 게 한번 드셔보실래요? 이러면서 끝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네. 우리 남성 해결사분들을 위해서 이 주스를 직접 준비했습니다. 아니, 몸에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. 좋아요. 네. 아니, 들어간 거는 사실 진짜 아니, 다 몸에 좋은 거예요. 아, 네. 드셔보시고 맛을 좀 평가해 주세요. 아니, 저희 이제 왜냐면 고추가 청양 고추인가 봐요. 저거 나도 저희 여자들이 녹화하게 되겠다. 아니 난 이건 그래 570살에 먹는다니까 이만큼을. 어떠세요? 드시고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 잘 드시네. 나는 괜찮네. 맛이 괜찮아요? 냄새가 이상한데. 맛이 괜찮으세요? 시큼시큼하고 괜찮나? 시큼시큼하고. 녹화가 섞고 나니까 좀 매워. 고추. 그래? 좀 매워. 그게 올라와. 아 청양 고추. 다른 맛은 다 괜찮은데 좀 매워. 먹을 때는 모르는데 먹고 나서 이제 그 고추. 매운 맛. 고추대로 하고 고추는 그냥 고추랑 잘 먹으면 돼요. 고추 같이 말아가지고. 왜? 왜요? 아, 맵다. 그 정도요? 아, 진짜 매워. 이거 먹어봤는데 정말 매워요. 이게 아직 역할 같지 않고요. 이거 그냥 저기 기름 둘러서 이렇게 부쳐 먹었으면 좋겠어. 전하려고 반죽해 놓은 것 같아. 맞아요. 그러니까 확 어떤 맛인지 알겠고. 아, 반죽같구나. 그렇게 역할지 않다. 제가 볼 때는 상하기 직전 재료들을 모두 그날 넣어서 한 번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. 어저께 시장 보고 남은 거는 다 가는 거예요, 그냥. 전부 일로 가요. 나머지는 알고. 자, 왕정근 씨 덕분에 아주 저 스튜디오가 아주 건강해. 네. 아주 자극적이에요. 감사합니다. 예, 아주 후끈해졌습니다.